혹시 여러분 그 2017년에 개봉한 송강호 등의 그 마야가 그 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이제 마야강으로 성장하고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때 송강호가 이제 일본 교수, 그러니까 속칭 그 제조업자를 교수라고 하는데 그 교수한테 이제 제조 기술을 터득을 해서 굉장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건거되는 과정에서 제조 시설들이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사실 마약 이제 공백기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제조 기술 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도 뭐 공군이 하는 말이 필로폰은 제조 시설은 없다 이제 국내에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 시설이 없는데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잖아요. 그럼 필로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밀수 해외에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밀수 수사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이나 인천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로 필로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세청의 탐지 요원분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이상하게 알약 같은 게 막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개장해서 실제로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2년 1월 그 통계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1.2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발된 게 그 정도 양인데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적발된 게 맞나요? 아니면 통관된 게 맞나요? 통관된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게 탐지하는 요원들의 숫자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물량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밀수의 법정형 자체가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도 밀수를 한단 말이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되는, 역시 돈이겠죠 뭐. 그렇죠. 돈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와, 많이 나는구나. 원가보다. 미국에서 그 필로폰의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800원으로 뛰는 것처럼 거의 8배의 도매가가 뛰는데 그 도매가에서 또 소매가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수사범, 사실 뭐 속칭 빡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한 다섯, 여섯 개를 동시에 그냥 뿌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보내면 계속 하는 게 수시로 이제 배송 트래킹 추적을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4번부터 5번은 바로 이제 통관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2, 3일 걸리네? 그러면 그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만 통과해도 그 다섯 개 다 통과 안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진짜. 밀수가 들어왔을 때 관세청에서 적발이 되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집으로 이제 배송을 가는 거예요. 수사관이 우체국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런 수사를 우리가 통제 배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딜리버리라고 해서 그 수사관과 같이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이 본인 거 맞으세요? 해서 맞습니다 하고 PD에 딱 서명하면 긴급 체포해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시국에는 진짜 수사하기가 힘들었던 게 비대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놓고 그냥 가는 게 원칙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네, 그래서 공개된 주택 같은 경우에야 옆에 차 대고 이제 계속 그래도 편하게 좀 앉아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 뭐 7층이다, 8층이다. 이러면 그 감시가 그게 용이한 곳을 이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애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에 그 누가 받을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그냥 긴급으로 체포를 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휴대전화나 뭐 혹시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는 없는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든요. 실제로 이 밀수사범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자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라거나 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내 물건은 맞지만. 그래서 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증거를 이제 그 수집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마약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봤더니 해외에서 보낸 그 배송책이 그 송장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송장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약 수사에서 특이한 게 마약 수사는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압수를 하잖아요. 근데 마약류를 이미 투약해가지고 없어요. 그래도 너는 마약류 대신에 마약류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추징을 해요. 그래서 취급했던 마약류가 소비되고 없어져도 그 돈을 이제 추징을 하는데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약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한 달마다 그 전국의 그 마약류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 시장 가격이 예, 있어요. 시장 가격이 없지만 이게 실제로 사건에서 이렇게 얼마에 판매되는지를 거래 가격. 예, 그렇죠. 메모를 해 가지고 통계를 냈고 아까처럼 뭐 텔레그램 마약광도 참고를 해서 가격을 매기죠. 제가 이제 작년 2022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세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필로폰이 1G 1g에 한 70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근데 그게 비싸다. 한 5년 동안 변함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두 달 간격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더니 마지막 퇴임할 때는 한 4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와. 역대급으로 들어오니까 뭐 정말로 안타깝죠. 너무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그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수사했던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제 배달을 가서 집 앞에다 이제 우편물을 딱 놔놓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태국인이 와서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까 마약 사건은 상선 수사가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거책을 잡으면 그 수거책한테 그 마약을 잡아서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을 잡아야지 수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 태국인 통역사랑 같이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제 그 여기서 형을 살고 이제 태국으로 이제 강제 추방이 되면 가족들 이제 얼굴 볼 텐데 조금 더 빨리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약 밀수 사건에서 유일한 선처 수단이 그 수사 협조다. 예, 그래서 상선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만이 감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기 때문에 좀 얘기해달라. 오랜 시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알았다. 내가 한번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메신저 보이스톡으로 이제 연락하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통역사랑 같이 이제 스피커폰으로 들었어요. 아, 받았어. 이 물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당시에 근데 통역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검사님 이거 지금 태국어 아니라고. 어? 태국어 아니라 무슨 소수민족 언어인데 일단 제가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 이 언어 아는 통역사한테 좀 다시 재통역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네. 검사실 안에서 그 태국 통역사분이 친구분한테 그거를 이제 들려주고 들어봤더니 그때 이제 그 몽족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소수 민족 언어가 그 몽족 언어였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누나 지금 옆에 수사관들 옆에 서 있고 다 잡혔어. 그랬더니 그 옆에 그 통화 상대방 그 누나가 야 그거 필로폰이라고 몰랐다고 해야 돼. 너 알면 그거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설득 끝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이제 한국에서 뭐 물건 받아주면 그거 1,0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그 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뭐 계속 이제 태국인이 검거가 되는 거예요. 태국인들을 잡아서 이제 똑같이 상선 추적을 해보니까 다 이제 그 상대방이 몽족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누나는 아니었는데 어떨 때는 남자가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자가 받기도 하고 아 이거 수사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상선 수사에 더 이제 박차를 가했죠. 한 명이 이제 그 검거가 됐고 말이 좀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상선을 추적을 하기로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치밀합니다. 그래 나 물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물건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 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영상 통화를 하세요.
영상통화 한 다음에 그걸 너가 이거 360도 한번 돌려봐. 어, 경찰서 아닌지. 그래가지고 살짝 한 10cm, 5cm만 이렇게 열어놓고 그 안에 혼자 두게 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받을 사람을 이제 알려주면서 어디로 물건을 이제 전달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 거예요. 의심하는 건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작전회를 또 하다가 이제는 강공을 한번 해보자. 야, 너가 나 지금 못 믿는데 이거 그럼 내가 먹을게. 아~ 내가 먹은 다음에 이거 판매할 거니까 너 뭐 알아서 해. 초강수다, 초강수. 탁 끊어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이제 나 내 이제 부하 시켜가지고 너네 집 지금 찾아가고 있다. 부모님 이제 다 죽여버리고 지금 가고 있다고. 협박한 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일단 끊었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걔를 설득을 시키면 어쨌든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분도 어쨌든 형을 보육하고 고구로 돌아가면 부모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데 결국에 못했습니다. 포기를 했죠.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도 어쨌든 고맙게 수사 협조를 해줬는데 그런 것까지 이용하면서 이걸 밝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 수사가 종결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그 약을 받기로 한 사람 못 찾았습니다. 네. 너무 계속 궁금하고.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제 해마다 이제 압수되는 마약류, 밀수되는 마약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저 그만큼 국내 이제 조직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건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해서 일만 타진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실제 수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부분들이 뭐 특정 병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 많이 처방받으시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뭐 펜터민과 그 펜디메트라진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 먹으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좀 잊게 하니까 밥을 덜 먹게 되고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부분들이 그 뭐 중고거래 그런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거를 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채소마켓 거기서요? 네, 그 채소마켓 거기에 올려가지고. 근데 또 경찰관 분들이 거기에서 그 모니터링해서 단속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을 판매한 걸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본인이 처방받을 땐 괜찮고요. 그렇죠. 의사한테 처방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거는 엄청난 범죄고 실제로 법정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일 정도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서 다 뭐 준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도 대마 이제 재배와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합법화돼서 정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맞아. 음식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 그 THC라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인데 그 성분이 뭐 0.2%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검찰에 이제 있을 때 태국인 마약 사범들도 이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취급하는 마약 중에 야바라고 있어요. 야바. 네, 뭐 이게 뭐 미친 약이라고 하던데 번역하면 새빨갛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근데 이제 이건 그 태국에서도 이제 필로폰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 필로폰과 그 카페인을 좀 합동해서 필로폰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 야바 단속을 하다가 어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보니까 대마 막 이파리가 막 한가득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대마 흡연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더니 아 자기 이거 흡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그 옆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 대마를 왜 음식에다 넣냐고 제가 엄청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 뭐 고수도 아니고.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 작년에 뉴스 보고 아 정말로 이게 대마가 음식에 혹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태국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만약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알고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몰랐잖아. 모르고 먹었다. 네, 어떻게 그렇죠. 아, 그거는 섞어서 나오니까 네.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대마를 넣은 음식점에는 이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던데. 아.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음식점에 이제 대마 표시가 돼 있는 자료를 입수를 한다면 고의를 또 입증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투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국께서 알고도 그렇게 먹었다면 대마 이제 섭취로, 흡연으로,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 한 번을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해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최장 한 달까지 이제 검출이 되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마든 음식 먹었어요라고 이제 제보를 해버리면 한 달 안에 이제 소변 채취되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무섭다. 잘 모르고 3박 4일 그냥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잡혀가 버려. 몰랐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